자, 큐와 여러분들의 게임에 갔어. 큐렌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업데이트와 공지사항. DH 로자이오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 공지사항 리뷰 영상이 올라갈 텐데 설명할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는 저의 음성으로 소개한다는 점이 다른 제 리뷰 영상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게 많다는 거지 사실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라고 할 거는 요 1번 발푸르기리스의 밤, 요 추출 픽업이랑 할로윈 출석 이벤트, 그 다음에 신규 미니스토리 단테의 노트, 짱테의 노트, 킹테의 노트가 추가된다. 이거 말고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나올 본브라지가 나올 때까지는 요 4개랑 그 다음에 거울 던전, 거울 굴조 철도로 이제 11월까지 버티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벤트 기획 이도. 발푸르기스의 밤 이벤트는 추출 이벤트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장비형 에고와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 등장한 스킬형 에고,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 등장했던 특정 손님, 그리고 더 나아가 추후 뒤틀린 탐정의 인물 등 프로젝트문 세계관과 다양한 등장인물과 요소가 인격 또는 에고로 등장하는 추출 시즌으로 계획했습니다. 와우! 여기서 나오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장비형 에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여우비 그리고 홍적 싱클레어 그 두 개랑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 등장했던 스킬형 에고는 이제 층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 환상체가 존재하나? 그걸 알고 있는데 그 환상체가 주는 스킬형 에고들이 있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림버스로 굳이 따지자면은 제4 성냥뿔이 그거지 않을까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번에 후회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 등장했던 특정 손님, 이번에는 갈고리 사무소에서 압도, 그 다음에 받아보시지 아,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지? 이름 모름. 아무튼 걔네들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추후 뒤틀린 탐정의 인물, 야, 뒤탐의 인물도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정말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스피노프 격 소설도 이제 슬슬 참여를 한다는 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비정기적일 순 있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푸르기스의 밤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푸르기스의 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발푸르기스의 밤 이벤트에서 전용 이벤트 스토리와 전투 스테이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도 이번에는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이걸 추가한다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후보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벤트 간단 설명. 추출. 이벤트 기간 동안 발푸르기스의 밤 특정 추출이 진행됩니다. 발푸르기스의 밤 특정 추출에서는 이번 회차의 발푸르기스의 밤 인격, 에고의 등장률이 상승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다른 추출에서도 이번 회차의 발푸르기스의 밤 인격, 에고가 등장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등장률이 별도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아요. 그냥 해당 배너에서는 추출 확률이 상승하고요. 다른 배너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인격과 에고들의 확률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게 다르죠. 발푸르기스의 밤 인격과 에고는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추출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이벤트 인격과 달라요. 한정 인격입니다. 발푸르기스만의 특징이죠. 자판기. 이벤트 간단 설명. 현재 진행 중인 발푸르기스의 밤 이벤트에 포함된 인격 에고는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홀리 쉣. 다음 회차의 발푸르기스의 밤 이벤트부터는 자판기를 통해 이전 회차까지의 발푸르기스의 밤 인격 에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푸르기스의 밤 인격과 에고는 발푸르기스의 밤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자판기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진행 중인 요 로보토미 에고 후에 3성 인격과 갈고리 사무소 해결사 2성 인격, 그 다음에 후회 에고가 이번에 자판기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정기적 다음 분기에 나올 새로운 발푸르기스의 밤 이벤트 인격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3개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발푸르기스의 밤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희소성이 있겠죠. 쉽게 뽑을 수 있는 인격이 아닌 한정 인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프로젝트문만의 자급자족 한정 콜라보 인격, 그리고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발푸르기스의 밤은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시즌 1 통상은 떠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이벤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발푸르기니스트라고 이제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19일 연기 콘텐츠로는 미니스토리, 그 다음에 단테노트가 나옵니다. 미니스토리는 이제 발푸르기스의 밤과 관련된 미니스토리가 나오고요. 킹테의 노트는 이제 첫 단테의 노트는 메피스토에 관련해서 복도 관련 떡밥을 뿌렸다면은 새로운 떡밥을 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단테의 노트가 상당히 기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좀 아쉬웠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보완해서 나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발푸르 기니스 이벤트와 함께 또 할로윈 출석 체크 이벤트로 한정 뽑기를 뽑아야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 프로젝트 문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아마 요거는 배너인 것 같고, 배너와 뭐 끈과 여러가지 재료를 주면서 마지막에는 추출 10회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10연차를 준다는 얘기죠. 자, 이제 10월 19일 정기 업데이트합니다. 이 진짜 업데이트입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별거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2023년 10월 19일 내 신규 콘텐츠 버그 수정 및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신규 업데이트 사항. 특정 추출 로자가 등장합니다. 뭐 많아 보이지만 다 쓰레기 아니지. 비주류가 대부분인 쓸만한 게 놀랍게도 요 두 개 정도? 사실상 나머지는 다 꽝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픽업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고도 없어요. 그래서 뭐 웬만큼 여유로운 분들이 아닌 이상 걸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굳이 뽑으려고 광기를 지금 소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발푸르 기니스 이제 한정 인격 나온다는 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쓸 광기는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거울 굴절 철도 2호선 신규 고상이 추가됩니다. 저번에 나왔던 거울 굴절 철도 2호선 여우비 히스클리프와 장미 스패너 로자의 피해량 10배 버그, 그리고 보상 수령 오류에 대한 관련 보상에 대한 장식 배너 한정과 특기 꾸미기 한정이 추가가 됩니다. 요게 이제 획득 조건이 순환 횟수 5 이상과 누적 턴수 150턴 이하로 2호선 클리어 시 획득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만간 관련해서 공략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이 배너를 뽑을 수 있게 제가 쉽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미니스토리 단테노트, 아까 말했다시피 10월 19일부터 미니스토리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UI UX 개선상 에고 자원에 대한 변동에 대한 시인성이 강화가 됩니다. 자원량이 증가하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보여주고요. 자원량이 감소할 때는 빨간색으로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앞으로 더 전략을 짤 때 더욱더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거울 굴절철도 턴을 한번 깎아본 사람 입장으로서 상당히 편리해요. 왜냐면은 턴 깎을 할 때는 에고를 자원을 진짜 없는 자원 있는 자원 빡빡 긁어모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변경사항 중에 기존 거울 굴절철도 2호선 관리 보상 중 시즌2 이내 클리어러 시 획득 가능한 보상의 이펙트가 추가. 요거는 이제 아까와는 달라요. 시즌2 이내 클리어 하면은 주는 보상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조건에 따라 대상을 정하는 효과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 선정 방식이 변경.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패시브. 그 중에서도 아마 거울 굴절철도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검게 오티스 패시브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검게 오티스 패시브가 조건이 정신력이 가장 높은 아군 중 한 명에게 적 체력 25% 미만인 적을 때릴 때 피해량 30% 증가인데, 이게 사실 랜덤이었거든요. 뭐 어떤 실험에서는 속도가 가장 낮은 적 아군이 이제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한 번 그 지정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캐릭이 아니면은 지정이 됐으면은 그걸 못 바꿔요. 그게 상당히 컸거든요. 왜냐면은 보통은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W 돈키나 아니면 W 루슈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이상한 뭐 서포팅 캐릭, 예를 들어서 뭐 헤녀마엘이나 아니면은 W 메르소 이런 애들이 받아버리면은 완전 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운빨에 기대되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편성창에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게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패치였다. 요거는 나름의 잡기술이 될 수 있다. 좋은 편의성 패치였고. 자, 버그 수정 및 개선사항. 버그 수정은 뭐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도 좀 짧아졌네요. 그 다음에 현재 확인 중인 이슈에서는 볼만한 게 이번에는 뭐 큰 게 없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정신력을 보유한 집중전투 적의 코인 확률이 정신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정신력이 분명히 마이너스 45인데 안면 3개 띄우는 이 완벽한 엄청난 확률, 사실은 해골물이었다는 거. 특히 거울 줄줄철도 2호선 4스테지의 T사가 이제 대표적인 겠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정신력의 조정이 받도록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기는 300 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10월 업데이트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휴바!